네, 서울은 오늘 종일 평온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해안으로는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눈발이 계속 흩날리다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과 울진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경북 동해안에도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강릉과 삼척, 울진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눈이 더 이어지면서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또 당분간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드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거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출근 시간대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 4도로 오늘보다는 5도가량이 낮아져 춥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